자, 오늘도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좀 아프면 이렇게 날씨가 구질 때 아주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힘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기분이 휘둘리지 않도록 더 큰 에너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가발전의 에너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자기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이 알량한 자가발전의 에너지만 가지고는 사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조금도 이 어그러지지 않게 다 관리하시는 그 하늘 보좌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에너지를 힘입어서 살아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고 가장 많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너는 나를 닮게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면서 너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수많은 먹구름들이 밀려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고,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결국은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자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파동이 흐르고 있어요.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에너지는 없습니다. 질병도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또 어느 날 푹 꺼지기도 해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치면은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좌절의 골짜기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마음이 여전히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도 하늘에서부터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본능,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다 본능 앞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이 있다고 하면 무슨 본능일까요? 예, 뭐 성욕, 식욕, 수많은 본능이 있겠지만 이 식욕처럼 강한 본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식욕을 이길 수 있고 식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처럼 무서운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그냥 디톡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짧은 한 주일이지만
이 한 주일 속에 인생의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기, 승, 전, 결이 있습니다. 야, 저게 진짜 좋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야,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나도 한번 해보자. 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으로 이 디톡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가면서 야, 이게 몸이 더 가볍네. 야, 이거 별로 배도 안 고파. 너무 좋은데. 승, 기, 승, 승을 또 올라탑니다. 그러다 이제 한 3일째 되면은 갑자기 어지럽기도 하고 막 배가 울렁거리기도 하고 야, 이게 뭐야? 아이, 그냥 오늘 먹어버릴까? 분위기가 한번 싹 바뀌어요. 괜히 3개월 한다고 큰 소리 쳤나 봐. 아, 그냥 먹어버려. 어떤 일이고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기승전. 예상외의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느끼는 것만 느끼지 말고 그때 처음 결심했었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넘어간 다음에 이 정해진 코스대로 디톡스를 잘 마치고 나면 기승전결. 이야, 정말 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냥 한 번의 디톡스를 승리한 게 아니고 이걸 해낸 사람들은 인생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를 종종 훈련 삼아 해보시면 이 마음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저는 요 밥을 먹고 싶은데 안 먹기로 결심을 했을 때에 그냥 먹고 싶다고 해서 한 끼 먹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 축소판이다. 왜?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이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 앞에서 아담과 하와도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진 곳에서 한 번 더 손을 짚고 일어서는 자만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한 끼를 내가 이기지 못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이 선악의 대쟁투의 유혹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러면 못 이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디톡스 한 번을 잘 맞춘 것은 그냥 디톡스 한 번 맞춘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먹는 식욕을 극복한 사람은 못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타입별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와서 굶다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 인생의 축소판이다 생각하고 하나만 얻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디톡스를 끝내면서 이제 먹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디톡스가 더 어려울까요? 보식이 더 어려울까요? 보식이 훨씬 어렵습니다. 디톡스가 어렵고 보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디톡스 하면서는 실패해봤자 뭐 좀 일찍 끝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루를 했어도 하루 한 것만큼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보식을 잘못하면 안 한 것보다도 못한 결과들이 와요. 여기서도 꼭 한두 사람씩 이 보식을 하는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디톡스가 있지만 이곳에서 하고 있는 효소 디톡스 후에 보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식의 원칙과 어떻게 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식이나 단식 프로그램이라고 이 백퇴된 디톡스 프로그램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이가 굉장히 커요. 금식을 하든지 디톡스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보식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든지 그냥 어떤 주스만 마시는 그 디톡스하고 이렇게 각종 효소를 먹으면서 디톡스를 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물만 마시는 단식보다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니까 이 효소 디톡스가 배가 좀 어때요? 확실히 덜 고프죠? 확실히 덜 고파요. 40일 금식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 똑같이 닮아서 산다고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효소 디톡스는 55일도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있고 뭐 3개월, 90일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퀀텀 검사를 뭐 짧은 기간 동안에는 변화가 뭐 이 하드웨어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검사는 생략하지만 한 달 이상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은 두 번째 또 한 번 찍어봅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프로그램으로 217가지 항목을 다 비교를 해보는데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처음에는 비정상이라고 노란불, 빨간불이 막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한 44개가 비정상 항목으로 이제 불이 켜진 사람들이 한 한 달 정도 하면은 거의 평균 반절이 줄어들어요. 비정상이 44개면은 한 20개 정도만 노란불,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넘쳐서 문제였던 것은 이게 낮아져서 정상이 됐고 너무 모자라서 문제였던 항목은 올라가서 정상이 돼요. 그런데 모든 단식 프로그램을 하면은요 다 빠집니다. 체중도 빠지고 칼슘도 빠지고 마그네슘도 빠지고 뭐 굶었는데 안 빠지면 이상하잖아요. 다 빠져. 그래서 잘못하면은 골다공증 걸립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그냥 미팅 할 때마다 금식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갔다 와서 그날 저녁에 통닭 3마리 먹어. 살이 더 찌고 그리고 금식할 때마다 근육이 빠졌고 또 칼슘이 빠졌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에 엄마하고 비슷할 정도로 골다공증이 요즘 여대생들에게 많아요. 칼슘 다 빠집니다. 그리고 단식을 할 때는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빠져요. 그런데 이제 보식을 하면서 막 통닭 3마리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방 체중이 찔 뿐만 아니라 옛날보다 더 찌죠. 그런데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는 단백질이 맞지만 운동을 통해서만 근육은 만들어져요.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얘가 근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식을 할 때는 지방과 근육이 같이 빠지지만 이제 밥을 먹을 때는 운동을 해야만 근육이 붙지 단백질 먹었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중이 불기는 부는데 지방으로만 일반적으로 불어나서
옛날보다 몸이 훨씬 더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추에덴 효소 디톡스는 다른 어떤 이 디톡스나 또 단식 프로그램보다도 배가 확실히 덜 고파서 뿌리가 뽑아질 때까지 뭐 결심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두 번째, 먹으면서도 오토파지 치료가 진행된다. 내 몸에 있는 암세포, 쓰레기, 염증세포를 스스로 자동청소기가 스위치 켜지면서 다 뜯어 분해, 처리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토파지인데, 이 오토파지는 영양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스위치가 켜진다 하는 사실로 노벨상을 받은 것인데 안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청소를 하면 좋다고 하지만 안 먹으면 쓰러지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추에덴 디톡스는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적당히 먹으면서도 오토파지 치료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디톡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이 독소 분해가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오토파지 원리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안 먹을수록 오토파지가 더 왕성하게 가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는 사람들이 훨씬 이 찌꺼기가 많이 태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아주 오랫동안 묵은 집을 하나 샀어요. 이제 부엌 싱크대를 가보니까 아주 묵은 때가 찌들어 있죠. 그래서 물걸레로 빡빡 문질러 보는데 묵은 때가 잘 닦아져요, 안 닦아져요? 안 닦아져요. 아무리 문질러도 안 닦아져. 그런데 특별한 세제를 칙칙 뿌리고서 싹 닦으면은 한 번에 뽀도독 하고 닦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독소는 어떤 지방질과 이렇게 버무려서 막 찌들어 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어요. 물만 마시고 물걸레로 아무리 씻어도 좀처럼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 여기 저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찌들어 달라붙어 있는 이 독소들을 다양한 이 특별한 세제, 효소들을 종류별로 사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었던 산화콜레스테롤이 우수수수수수수 PB1을 뿌리면 저 녹슨 물이 빨갛게 수세미 안 됐는데도 녹아 풀어져 나오듯이 떨어져 나오도록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안 부른 안 고픈데도 오히려 독소는 더 쉽게 분해가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네 번째, 이제 보식할 때 차이가 커요. 이 단식을 하다가 보식을 하는 사람들은 뭐 조금씩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 수저 딱 입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목에서 손이 올라와요. 100번 잊어버려. 어느새 끌고 내려가. 제가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옛날에 한 40년 전에 가나안 농군 학교에 가서 친구하고 10일 물금식을 이제 하러 갔는데 이 기도실이 산에 있어요, 산에. 그래서 그전에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할 때 푹푹 계단 올라가면서 힘드나 그냥 올라가면 되지, 그 심정을 몰랐어요. 근데 첫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기도실에 올라갔는데 한 7일, 8일 되니까 까마득해. 올라가려고 생각을 해보면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나 하고 까마득해. 그래서 그때 환자들의 심정을 좀 이해를 했어요. 이제 10일을 딱 물만 먹고 이제 집에를 가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생각이 브레이크가 밟아질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브레이크 밟을 힘이 아직 남아있나? 그런 염려가 생기고 이제 그래도 뭐 가보자.
하고 쭉 친구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마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식당 쪽에서 이 콩나물 국 냄새가 팍 코로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견딜만 했는데 그 냄새 맡자마자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가야 되는데 친구가 야 우리 가서 그냥 냄새만 맡고 가자. 아니 냄새만 맡고 가는 거야 뭐 어떻겠어? 그래 그러자. 딱 가서 냄새를 맡으니까 이게 절제력이 자꾸 떨어져요. 한참 망설이다가 또 친구가 야 우리 그냥 국물만 한 수저 마시고 가자. 또 국물 정도야 뭐 물은 마셨는데 어떻겠어요? 그래 그러자. 그래서 이제 돈도 안 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10일 지금 물금식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콩나물 국물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냥 콩나물 국물만 좀 한 사발 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측은해 보였는지 콩나물 머리까지 집어넣네. 국물만 마시기로 해놓고서는 아 그걸 또 어떻게 그 비싼 걸 또 그냥 버리면 낭비잖아요. 이왕 준 건데 뭐 콩나물 국물 속에 들어있는 것 정도야 그냥 꼭꼭 씹어서 먹고 가자. 그래서 딱 콩나물 국물을 한 사발 먹었는데 먹으니까 더 배가 고파. 그래서 그 참 철량한 얼굴을 또 그 주방에 있는 분이 보시더니 안 돼 보였나 봐요. 흰 밥을 한 사발 한 수저씩 딱 그냥 물어도 안 보고 놓고 가는데 그걸 또 아, 아닙니다라고 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딱 한 수저만 먹고 가자. 한 수저를 먹었더니 배가 더 고파. 배가 하여튼 그래도 일어나야 되는데 한 수저 다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저 아줌마가 뭐라고 해석을 했겠어요? 한 그릇을 딱 갖다 주네. 한 그릇을 먹었더니 배가 더 고파. 그래서 금식했을 때 이거 보통 의지 가지고는 이 보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투에덴 디톡스를 한 다음에 보식을 해보면 옛날에 금식 해본 사람을 알아요. 금식했을 때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 막 무저갱 생각이다. 그냥 먹어도 먹어도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10일 못 먹은 거 다 채워질 때까지는 얘가 만족을 못 해. 그런데 이 백투에덴 디톡스를 했을 때는 아 절제해야 된다. 그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조금 많이 퍼줬을 때도 남깁니다.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남기고 싶은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 디톡스하면서도 굶주리지 않았고 최소한은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보식을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톡스 할 때 이 보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연착륙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공항으로 딱 내려올 때 한 40년 조종을 한 베테랑과 지금 막 훈련받고 첫날 요 핸들을 잡은 초짜와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베테랑은 언제 내렸는지 모르게 벌써 내렸대. 연착륙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바퀴가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게 내려요. 스무스하게. 그런데 초짜는 덜커덩 하는 겁니다. 지금 밥을 안 먹던 이 상태에서 밥을 먹는 상태로 지금 가는데 안 먹던 상태에서 밥을 먹는 상태로 가기 그 중간 과정이 보식인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착륙입니다. 언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게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루 세 끼 밥을 먹기까지 안 먹던 상태에서 언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게 벌써 스무스하게 먹고 있더라,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보식은 원래 단식한 날짜만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정식입니다. 10일 단식을 했으면 보식을 며칠 해야 돼요? 10일 뒤에나 정상적인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던 상태에서 10일 뒤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까지는 조금씩 더 먹어가면서 스무스하게 10일 뒤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도록 해주는 것, 이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디톡스는 잘 참았는데 이제 밥을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한 사발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이 디톡스를 했을 때 내 몸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걸 어디 가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거 어디 하는 데 가서 뭐 한 주 참여해보고 이렇게 하지를 못했고, 그냥 거의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모시면서 창조하는 일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할 때 막 가슴이 막 아주 흥분이 돼요. 그래서 꼭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이 보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식을 이렇게 할 때에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밥을 옛날만큼 똑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디톡스를 하기 전 내 몸 상태와 디톡스를 한 뒤에 내 몸 상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몸 속에 있는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빨간 김치를 먹어도 맛있기만 했죠. 그런데 원래 우리 세포는 어린아이들에게 빨간 김치를 먹여보면 압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크, 맵다고 난리를 쳐요. 원래 세포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짜고 맵고 하는 걸 먹다 보니 자꾸 자극적으로 변해가지고 그 정도 맵지 않으면 싱거워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디톡스를 하면은 이 모든 중독된 물질들이 싹 청소가 되기 때문에 매워요, 그걸 먹으면. 며칠 전에 내 혓바닥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에서 독소를 다 뽑아냈기 때문에 독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도록 변해 있고, 그리고 또 독소 흡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동해바다에서 이 미역을 하나 딱 뜯어냈는데 이미 동해바다 물 미역이 다 먹고 있는 상태죠. 물이 있는 대야에다가 미역 넣어봤자 물 하나도 안 줍니다. 이미 먹을 거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이 미역을 햇볕에 싹 말린 다음에 물에다 넣으면은 물을 엄청나게 빨아먹죠. 날라간 것만큼 빨아먹는 흡착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톡스를 하고 나면은 이 몸이 굉장한 독소 흡착력이 있어서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똑같은 걸 먹으면 나는 견디질 못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처음 디톡스를 할 때 경험한 일인데, 우리 김 장로님 처음에 할 때 같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디톡스를 딱 하고서 이제 마치는 날 저녁 때
방문을 갔어요. 방문을 갔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방문 가고 그냥 나오면 좋겠는데 아 그냥 보낼 수가 없대. 꼭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겠대. 아 아니라고. 그런데도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는 너무 어렵고 꼭 식당에 가서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톡스 한 것도 알고 그래서 아무 식당이나 간 게 아니고 그래도 꽤 골라서 순두부집을 갔어요. 북창동 순두부집. 거기서도 이 채식 뭐 여러 이 종류가 있지만 채식 그 순두부를 이제 하얀색으로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독소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주는 보식을 먹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딱 먹고서 이제 그 집에 식사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보는데 예전에는 뭐 그거 잘 먹던 접니다. 저는 무엇이라도 잘 먹는 사람이에요. 아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여기 막 트는 거예요. 부글부글부글하고 막 난리가 났어. 전쟁이 났어요. 그거 한 사발 먹고. 그런데 아 이게 그냥 지나칠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그걸 못 참을 정도로 여기서 막 이상해지는데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실수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예배를 하던 도중에 저 죄송한데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을 딱 갔더니 그냥 설사가 나오는데 왜? 이건 독소가 많으니까 그냥 버리는 게 상책이라고 여기서 설사 시스템 스위치 누른 거예요. 이게 수도꼭지 그것도 수압 센 거 네? 틀어놓은 것처럼 막 나오는데 와 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특징은 한번 딱 그렇게 하고 나면은 거짓말처럼 또 깨끗해요. 그 정도로 바로 버려요. 이 독소에 대한 예민함 그리고 또 그 독소에 대해서 흡착력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야, 이 몸이 옛날 몸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한번 경험을 했고 또 두 번째 실수는 이 큰 기업의 회장님들 위주로 지금이 126기인데 1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기를 시작을 하고 이제 이분들이 친구가 돼서 저쪽 중국의 위해로 이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하여튼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잡아놨더라고요. 큰 원탁에서 식사가 나오는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중에서 그래도 골라서 먹는다고 먹었어요. 중국 음식이 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골라 먹어도.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밖에 딱 찬바람 맞으러 갔다가 한 시간 뒤에 다시 호텔로 들어왔는데 추운데 있다 들어오니까 여기가 또 막 그냥 메스껍고 막 난리가 났어요.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데 갈 시간도 안 줘. 이 이태리 대리석이 뭐 한 3, 40m 이렇게 밑에 이렇게 넓은 그 공간에서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밑으로보다는 입이 더 빨랐다고 생각이 됐는지 입으로 나오는데 이게 한 30m까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디톡스하고 나서 보식하다 이렇게 몇 번을 했는데 난리가 났죠 이제 뭐. 근데 어디 병들어서 이게 아니고 요 나쁜 거 품어내느라고 나온 거라서 딱 한 번 하니까 또 끝나요. 거짓말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신라면 한 사발씩 10시에 잘 먹은 사람도 디톡스 한 다음에 먹으면 이 독소가 다 흡수가 되고 여기서 이제 설사가 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디톡스 하기 전에 몸과는
디톡스 한 다음에는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된 몸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던 상태에서 이제 밥을 먹기까지 언제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슬로우 비디오 보는 것처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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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서 그 디톡스한 날짜가 지나면 자기가 이제 먹어야 될 양을 스무스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일 디톡스를 한 사람들은 4일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조금 디스카운트를 좀 해줬어요. 며칠을 디톡스를 했든지 간에 다른 디톡스 할 때 보식하고는 다르게 이틀만 제대로 특수 보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틀 동안 철저하게 특수 디톡스를 하고 나머지 기간 이틀 동안도 이걸 밥을 먹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냥 일반 보식을 한다 생각을 하면은 먹기는 먹지만 4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정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10일 디톡스를 한 사람은 이틀 동안 특별 디톡스를 하고 나머지 8일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10일이 채워지면은 정상량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것만 잘하면 단 한 사람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여기서 조금 더 먼저 내리면 덜커덩하고 여기가 뭐 하나 걸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부룩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소화기관 계통이 약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렇게만 하면 한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특별 디톡스, 특별 보식까지는 잘하는데 제가 오늘 일반 보식을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 이런 개념으로 연착륙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100번씩 꼭꼭 씹어서 먹어야만 됩니다. 세상에 포도 주스도 100번 씹어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양일본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는 안 되는데 여기 와서는 습관이 바뀌어지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포도 주스도 100번씩 씹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 생활 습관을 고쳐주는 전문가로서 특별히 뇌신경학 쪽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한 번 형성된 회로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의 회로라고 하는 것은 뇌신경세포가 쭉 오다가 끝부분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뉘어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뇌신경세포가 또 마중 나가면서 이렇게 갈라진 뇌신경이 서로 만나는데 여기는 40만 분의 1cm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도파민과 같은 신경 양도자가 이 전기신호가 이 화학적인 물질로 바뀌어서 굴러가야 이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처음 이 40만 분의 1cm 계곡을 처음 사용하는 회로에서는 40mV의 에너지가 있어야 넘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 써, 두 번 써, 그럼 여기에 다리가 만들어져요. 부톤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습관이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습관이 형성됐을 때는 30mV만 있어도 넘어가요. 처음에 술 먹으려고 해보세요. 이거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죠.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한 40mV 정도 결심을 해야 이 행동이 가능해지지만 계속 마시면 그냥 냄새 났다 하면 벌써 들어가 있어요. 30mV만 있으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3살 때 만들어진 부토는 80살까지 간다는 것이 연구 결과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던 알코올 중독 환자가 예수를 믿고 술을 딱 끊었어요.
술 먹던 뇌신경회로 예수 믿고 십자가 딱 믿으면 싹 도말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용서는 해줍니다. 안 먹었던 것처럼 봐줘요. 그러나 분명히 뇌신경학적으로 보면 남아있습니다. 용서와 도말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구별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내 머릿속에도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살다 보니 아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가는 반항적인 행동을 꼭 술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생각도 안 해. 몰라 그 세계를. 그런데 옛날에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은 틀림없이 그날 어디로 갈까요? 술집을 갑니다. 회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용 안 했을 뿐이지.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입에다가 밥을 한 수저 넣으면은 다섯 번 씹고 삼켜버릇 했어요. 그럼 내 뇌신경 회로에는 밥알과 같은 단단함과 감촉이 있는 물질이 입에 한 수저 들어오면은 다섯 번 씹고 꿀꺽. 이 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한테 그걸 똑같은 한 수저 밥을 넣고서 100번을 씹으라고, 100번 씹으면 벌써 뇌신경 회로가 예? 끌어당겨버렸어요. 어느새 삼켰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포도 주스를 입에 그것도 한 수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티스푼 하나 넣고 100번을 씹어라. 다 웃어요. 그런데 뇌신경세포에서는 밥을 한 수저 넣으면은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다섯 번 씹고 꿀꺽하게 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포도 주스를 입에 넣었을 때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걸 100번 씹어야 된다? 그러면 밥 먹을 때 씹던 그 회로가 아니고 요거는 하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다섯 번 씹고 삼킨 회로는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면 씹어줘요. 100번 씹어집니다. 그렇게 100번을 씹다가 나중에 밥을 먹으면 아니 포도 주스도 100번을 씹었는데 현미밥을 100번 안 씹겠습니까?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씹을 때마다 어금니에서 딱딱딱 달 때마다 시상하부 안쪽에 만복중추신경이 붙어있는데 연구 결과는 어금니가 달 때마다 만복중추신경을 자극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냥 물인데도 100번을 씹으면 확실히 배가 덜 고픕니다. 여기서는 괜히 군기 잡으려고 뭐 하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연구 결과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100번을 씹어서 먹어라 보식을 할 때 자 치료봉사 27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작용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다. 소화불량을 피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바칠 수 있는 상태로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보존할 의무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그대의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어라. 왜 빨리 먹느냐고 하면은 단골 변명이 뭐예요? 아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쁘니까 한 사발 그냥 털어 넣고 나가면서 위장이 소화시키도록 한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 몸의 생리학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먹느라고 고생만 했지 얘는 다 썩어서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봉사에 보면은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되고 바쁘고 없다 그러면 한 사발 털어놓고 가면 독소가 되니까 차라리 그대의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적게 먹어라.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법칙은 100번을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는 음식의 양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 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왜 100번을 씹으면서 음식이 입에서 오래 머물도록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제가 몇 시간 동안 이걸 수많은 논문들과 함께 설명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씹을 때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는데 그 침을 분석을 해보니까 적어도 11종류 이상의 놀라운 보물들이 그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오래 머물면 보물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오는데 어떤 보물들이 나오는가?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효소 아밀라제가 씹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리파제까지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또 여러 가지 병원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글로불린 A라고 하는 항체가 침과 함께 분비가 되고 또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치료제가 씹을 때 쏟아져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 균들을 죽이는 라이소자임, 분해시켜주는 이런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섯 번째는 리소솜, 오토파지 할 때 얘기했죠. 이 쓰레기들 딱 오토파고줌으로 모아놓으면 이 리소솜이라고 하는 분해요소가 얘들을 다 분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쓸모없는 것들이랄지라도 쓸모있는 것들로 분해시켜서 재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입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였습니다. 이 항산화 주스를 먹으라고 저한테 딱 갖다 줬는데 저는 사실은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외에는 중간에 별로 먹질 않아요. 심지어 항산화 주스도 갖다 주면은 꼭 잊어버려요. 그래서 버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름엔 특별히 하루만 안 먹어도 얘가 부풀어 올라와서 터져요. 아, 그 아까운 걸 또 잊어버리고 보니까 이제 터져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보니까 가스가 싹 빠져요. 야, 이거 참 짜본 사람은 압니다. 이걸 또 버려야 되나. 딴 때는 버렸는데 가스를 다 빼고서 이틀을 더 또 기다렸어요. 그러고서는 먹었더니 지금 항산화 주스 맛은 아니에요. 뭐 새콤해요. 그래서 그냥 괜히 이거 아까워서 먹었다가 또 배가 아프면 안 되겠지 하고서는 100번을 씹어서 마신 게 아니고 100번을 씹었어요. 그러고서 삼켰더니 멀쩡해요. 웬만한 건 입에서 다 소독이 됩니다. 다 살균이 돼요. 그래서 일곱 번째는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인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보물도 나오고 또 노화 방지 호르몬 안 늙는다는 것입니다. 뼈와 치아를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인 파로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씹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오래 씹는 습관 가진 사람들 젊어서는 잘 모를진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오래 씹는 사람치고 확실히 덜 늙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NGF, 뇌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신경성장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 씹으면 확실히 치매가 안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따로 또 나와요. 씹을 때 어금니에 자극이 또 해마를 자극을 주어서 임시 기억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이 치매가 확실히 안 걸리는데 그때 이런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를 치료해주는 NGF가 또 이 침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또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이 치석을 방지해주는 뮤신이 또 나와요. 오래 씹으면은 치석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평생 60 넘도록
이 스케일링 한 것이 한 손가락으로 꽂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치과 의사가 보면은 치석이 없다고 그래요. 오래 씹으면 치석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11번째는 이 미뢰, 나이가 들면 미뢰가 다 죽어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미뢰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스틴 호르몬이 씹을 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1가지를 5번 꿀꺽 씹고 꿀꺽 하면은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려고 다 이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보물을 먹으려고 큰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돈 버느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요거 먹으려고 요 보물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월급 받아보고 했는데 요거는 5분 만에 그냥 딱 먹고 일어나 버리니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 100번 씹을 맛이 좀 나겠습니까? 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육적인 음식도 오래 씹어 먹어야 진짜 단맛을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음식인 말씀도 오래오래 명상해야만 그 속에 얼마나 보물단지들이 많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식의 원칙은 하루 3회 미만으로 먹어라. 제가 TV를 보면서 이 연예인들이 뭐 간헐적 단식이니 어쩌니 하면서 하는데 살을 뺀 비결을 얘기하는데 살을 뺀 비결이 뭐냐? 저는 하루 세 번 먹는 게 살을 뺀 비결입니다. 아니 뭐 세 번 먹지 그럼 몇 번 먹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들 한 10번씩 먹는 거예요. 보통 하루 세 번 말고 나머지 먹는 간식, 야식, 폭식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식사와 식사 시간의 간격은 적어도 5시간을 띄워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침은 7시 반,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5시 반. 이걸 지키면은 모든 리듬을 생각할 때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중간에 어린아이들이 배가 아픈 것과 배가 고픈 것을 잘 구별 못하죠. 배가 고픈 걸 배 아프다고 자꾸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도 이걸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전 10시에 뭔가 여기서 먹고 싶다는 얘기는 그게 배고프다는 소리가 아니고 물 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중간에 배고픈 건 그게 배고프다는 게 아니고 물 달라고 하는 소리니까 하루 세 끼 말고 중간에 뭘 먹고 싶으면 아 얘가 물 달라는 소리구나 하고 물 한 잔 먹고 지나가면은 건강에는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물은 밥 먹을 때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마시면은 아까 얘기한 그 보물단지가 침과 함께 나오는데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손해를 봅니다. 밥 먹은 다음에 위장으로 음식이 들어가면은 2시간 동안 흡수를 하는데 식사 후 2시간 내로 물을 마셔버리면은 위산이 또 희석이 돼서 단백질 소화에 지장을 초래해요. 물을 마시면 30분이면 흡수가 끝나기 때문에 식사 후 적어도 2시간은 지나고 식전 30분 전 긴 공복 시간에 물을 마시는데 하루에 6잔 내지 8잔씩 미리 마셔주면은 밥 먹을 때 전혀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법칙을 지켜주면 좋겠고 또 5번째는 아무리 보식을 할 때 양이 적을지라도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줘야 돼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5대 영양소 짝이 맞지 않으면 이것은 다 독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식을 할 때는 대부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많이 먹어봤자도 독소가 되고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어라. 집을 질 때도 벽돌도 있어야 되지 시멘트도 있어야 되지 철골도 있어야 되지 그런데 벽돌만 100 줄 얻고 왔어요. 집 몇 층 올라갈까요?
한 층도 못 올라가고 골지적거리기만 해요.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최소한 5대의 영양소가 있어야 하나라도 만들어지고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얘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보식을 할 때는 많이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어줘야 돼요. 자, 5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가장 주된 에너지 공급원, 탄수화물 아닙니까? 탄수화물은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곡식 속에 들어있어요. 곡식, 쌀, 보리, 밀 이런 곡식.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지 곡식이 한 종류는 들어와야 돼요. 양은 상관없습니다. 또 단백질, 우리 몸의 모든 이 조직들은 주성분이 단백질 아니겠어요? 모든 세포는 수명이 있으면 죽습니다. 죽은 게 다시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단백질은 들어가야 돼요, 밥 먹을 때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있어요? 고기 속에 많이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는 포화지방이 너무나 많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으면서 이 콜레스테롤은 제로이고 이미 몸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싹 청소해주는 레시틴까지 들어있는 기가 막힌 단백질 공급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콩입니다. 그래서 콩 종류가 들어가야 돼요. 콩으로 나오든 두부로 나오든 콩나물로 나오든 하여튼 콩 종류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돼요. 또 이제 이 몸의 이 저장 에너지는 지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포의 막도 전부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뇌세포도 20%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꼭 지방을 먹어줘야 돼요. 지방 공급원은 어디에 들어있는 게 좋아요? 고기는 해로운 게 들어있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지방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예, 견과류. 그래서 견과류가 어떤 것이든지 한 종류 정도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3대 영양소들을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하고 이때 필요한 촉매작용으로 제일 중요한 양은 적지만 비타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타민은 과일과 채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 효소나 중요한 일을 하는 요 성분의 핵심 한가운데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은 해조류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 암기 안 해도 돼요. 착 보면은 0.1초 만에 뭐가 빠졌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탄수화물은 들어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뭐가 있나 봐요? 곡식 중에 하나 있나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0.1초 만에 보이죠? 두 번째, 이 모든 몸의 구성성분을 만드는 재료, 단백질은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데 뭐가 있나 보면 돼요? 하여튼 콩계통 이 식품이 들어왔느냐 보면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지방은 뭐가 있나 봐요? 견과류 종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이 충분히 들어있기 위해서는 네, 과일과 채소 들어있으면 돼요. 그리고 미네랄을 위해서 해초류나 해조류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뭐 어려움이 없겠죠. 이렇게 5대 영양소를 짜서 먹도록 하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한 예를 들어서 레시피, 보식, 특별 보식 메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아침, 보식은 아침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보식을 하면은 저녁에는 먹고 바로 자지 않습니까? 소화력이 가장 왕성한 시간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연착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보식 첫 끼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다? 아침을 시작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적게 먹든지 안 먹을 정도로 좀 비워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아침은 현미밥 한 수저인데 한 수저가 어떻게 한 수저냐에 따라서 한 사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깎아서 한 수저입니다. 수부기가 아니고 깎아서 한 수저. 보식을 할 때 죽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밥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밥으로 먹어야 됩니다.
죽으로 먹으면 벌써 수분이 들어있어서 이 중요한 보물들이 희석이 돼요. 그러나 죽으로 먹는 것보다 더 죽으로 100번을 씹어서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죽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 위장에서 부드러운 거 좀 들어가라고 해주는 건데 저쪽에서 죽으로 만든 것보다도 입에서 죽으로 만들면은 물리적으로 죽을 만들고 아까 얘기한 11가지가 화학적으로 뒤범벅이 되면서 죽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내용물이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꼭 현미밥을 먹되 입에서 죽이 될 때까지 200번 씹어도 더 좋아해요. 네, 그렇게 현미밥 한 수저 탄수화물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위해서 콩은 어떤 콩이든지 돌아가면서 나오면 돼요. 네 알 정도. 그리고 또 지방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캐슈넛 세 알 정도. 또 비타민을 위해서 브로콜리 한쪽, 그러면 또 주먹만한 거 한쪽인지 이게 또 계속 질문이 들어와. 그래서 한 입 사이즈 작은 것 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데쳐도 좋고 센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 4분의 1쪽. 4분의 1쪽. 또 다시마 한쪽 그랬더니 막 손바닥만한 거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2 곱하기 5cm 한 입 싹 들어갈 정도 사이즈 하나. 아, 이것은 살짝 다시마를 앞뒤로 정수기 물로 싹 씻어요. 그러면은 얘가 그 수분을 먹죠. 한 20분만 기다리면 먹어서 부들부들해요. 그걸 가위로 그냥 이렇게 한 입 사이즈로 자른 것 하나면 돼요. 그래서 씹으면은 이 염기도 있고 아주 맛있어요. 오랫동안 죽이 될 때까지 씹어서 먹으면은 5대 영양소 다 갖춰졌지요. 예, 요 정도 되면은 이건 뭐 완벽한 식사고 양이 적어도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어요. 예,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점심이 되면은 연착륙을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현미밥 1.5수저, 한 수저 반을 조금 더 먹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콩은 아주 인심 썼어요. 하나를 더 줬어요. 예,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연착륙 개념에 있어서. 땅콩도 한 네 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바꿀 수 있는 거 바꿔주는 거죠. 그 카테고리에서. 채소 중에서는 양배추 한 입 크기 두 쪽. 살짝 데친 것도 좋고 센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네 알 정도. 그리고 김 한 입 크기 한 세 장 정도. 이건 기름으로 군 거는 안 좋아해요. 마른 김 살짝 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은 원래 조금 덜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보식이니까 뭐 요 정도까지는 큰 지장은 없어요. 현미밥 두 수저, 콩 여섯 알, 아몬드 다섯 알, 상추 세 쪽, 딸기 두 개, 미역귀 한 입 크기 한 젓가락. 맨날 같은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먹는데 주된 내용은 연착륙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이제 현미밥이 조금씩 늘어가죠. 콩이 조금씩 늘어가고 호두, 당근, 파인애플, 톳 이렇게 바꿔가면서 점심, 저녁 이렇게 이틀을 철저하게 특수 디톡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4일 디톡스 한 사람은 4일 될 때까지 나머지 이틀도 그냥 보식 기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양을 이런 개념으로 늘려가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기본 개념이 좀 잡히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보식을 꼭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그 기간만 잘 지나면은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들도 그대로 가는데 여기서 조금만 먼저 내리면 덜커덩 하면서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예요. 예, 평생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보식하는 기간만큼은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게 절제가 안 돼서 처음에는 알아서 떠가라고 했는데 안 돼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떠주면 또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뭐 못 먹게 하느냐, 그냥 놔두어라. 그 사람들이 꼭 사고가 생겨요. 119까지 실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 먹을 때 그만큼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디톡스 한 다음에 먹을 때는 우리 장로님도 일반 디톡스 기간 안 지났어요, 그죠? 이저 일반 보식 기간까지는 충분히 안 지난 기간에 좀 책기가 왔어요, 그죠? 예, 뭐 다섯 번 씹은 건 아니지만 이만큼 충분히는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건 더 씹어야 돼요, 죽이 될 때까지. 예, 그래서 꼭 한 분씩 생깁니다. 그래서 요 보식의 원칙을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 정말 건강하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그 디톡스한 날짜 마지막 채울 때까지 5대 영양소를 잘 갖추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연착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